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10곳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이도훈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충남 홍성군과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 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입니다. 오늘 전국 9개 지역에서 재보궐선거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 을에서는 국회의원 재선거, 울산에서는 교육감 보궐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경북 구미와 울산 남구, 충북 청주 등에서도 도의원과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가 한창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궂은 날씨에다 국회의원 선거가 한 곳밖에 없어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표는 저녁 8시까지 이어지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자는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은 대장동 수익 390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 씨의 범죄 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이한성 대표와 최우양 이사의 사건도 함께 진행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달 31일 보석을 청구해 재판부에 보석 심문 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 씨는 2021년에서 2022년 대장동 수익 390억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 교환해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